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NT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접근을 하고, 그쵸? 접근을 하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정리하고, 근데 요 양봉을 보고 나서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 이 양봉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에서 접근을 해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라인에서. 그러니까 어저께의 저점과 어저께의 종가 요 라인에서 내가 접근을 해보고, 만약에 이 어저께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면은 빠르게 손절치고 아래 구간에서 버텨보던지, 그죠? 기다려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따라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떨어져 버렸다.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응을 못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밑에서 대응을 접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잡고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라인에서는 뭐예요?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끌고 간다? 7만에서 7만 5천원까지 끌고 가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수의 위치를 조금 조절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조절하는 것들은 내일, 뭐 다음 주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포지션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양봉 나왔으니까 따라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은 이미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했고, 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또 매도를 하시는 거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실 분들은 더 위까지 노려봐도 상관은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PNT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저께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흐름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기다려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에 여기서 어떤 액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액션을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 요 양봉 하나만 믿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내일도 모레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좀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라인까지 왔고, 이 라인은 뭐예요? 결국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이었을 때 중간치 이상으로 왔고, 여기 라인은 또 다른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걸 보고 나서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장중에 막판을 좀막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애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번 주에도 25% 수익 달성을 했고요. 무료 체험 같은 경우는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딱두 번을 클릭을 했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 허브경제TV랑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두 번의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미리 좀 신청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월요일 날 부랴부랴 오셔갖고 다 가입시켜 주세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문은 닫아 있을 거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예, 쉬시는 동안에 오늘 바로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